그거예요. 할머니 옷은 빼서 입지 않습니다.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제 옷을 직접 구매해서 사 입고요. 시청자분들의 할머니 옷을 갈취하거나 빼앗거나 하진 않으니 오해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의도한 건 아닌데 굉장히 같아요. 몸빼 바지 뒤집어 입은 거 아니라 제 요즘 꽂힌 알 수 없는 패턴 옷입니다. 이거 빼면은 되게 괜찮아요, 여러분. 똑같나? 저 요새 굉장히 이런 옷을 많이 샀는데 다 똑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여러 개입니다. 돈 주고 샀습니다, 여러분. 괜찮지 않나요? 네이버에 스카프 치고 맨위는 아니고요. 2페이지까지 찾아보다 제일 예쁜 거 골랐습니다. 응? 뭐 하세요? 사왔습니다. 제가 사온 거 한번 평가 좀 해주세요, 여러분. 과연 선반은 현 자랄인지. 달단 다이언트 핫도그 숯불구이 맛 프랑크. 이거는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샀습니다. 편의점 햄버거를 제가 진짜 안 먹거든요. 어떤 맛인지. 초코바에도 두 개를 팔더라고요. 그래서 후식. 일단 첫 번째 햄버거.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학교 매점에서 이제 햄버거를 팔았거든요. 저는 약간 이 햄버거는 버거에 대한 약간 모욕 같은 느낌? 이거 얼마였지? 이거 한 1,500원 정도 하려나요? 자, 내용물을 좀 살펴볼게요, 여러분. 자, 빵이 있고 요거는 뭐지? 소스인가? 엄청 단촐하네요. 치즈, 고기, 끝. 먹어볼게요. 와, 진짜 먹는 것만 보는데 왜 이렇게 웃기지? 맛있는데요? 아니, 배가 고프니까 맛에 대한 맞아요. 불만이 별로 없는데? 표정인 건가요? 괜찮다. 햄버거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모자란 감은 있어요. 우리가 생각하는 햄버거들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대체 햄버거 정도? 자, 그리고 기락식혜에 갑자기 스파이더맨이 붙어있어가지고 자이언트인데 생각보다 별로 안 커. 노가구이 같기도 하고. 이게 뭐 자이언트야. 이거 그냥 스탠다드. 케찹이 좀 마음에 안 들게 뿌려졌네요. 시간 동안 정말 굶을 수 있는가?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별론데요? 일단 빵이 너무 많고 두 번째로 먹어서 그런가? 햄버거보다 별로라고 느껴지는데? 이거는 맛있을 줄 알고 산 건데 오히려 햄버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자, 이거는 핫바 후랑크바. 햄버거 5입, 핫도그 3입, 핫바 2입. 다음엔 뭘 1입에 드시나요? 방송? 마무리로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단 걸로 마무리 해주면
새콤한 고등어장님. 아, 너무 맛있다.